자, 이거 관련돼서 공부할 내용이 일단 딱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뭐 남았냐면, 일단은, 이 MBS가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까탈스럽습니다. 까탈스러워서 요거를 지금 당장 했다가는 일단 시간도 별로 없고, 두 번째는요, 이거 했다가는 잘못하면요, 공부 때려칩니다. 되게 공부 때려쳐요. 그래서 요거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그리고 이 금융공사와 관련돼서 요 내용 좀 확인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금융공사 관련된 얘기.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렇게 385페이지 볼게요. 385페이지에 딱 중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요거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는 뭐 실패했으니까 이런 건 뭐 있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결과는 같은데, 결과는 같은데 순서를 달리합니다. 닭이 먼저냐? 치킨이 먼저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볼게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죠? 그럼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금 생기죠? 이거 팔아치우면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이걸 먼저 시중은행한테 먼저 줍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의뢰합니다. 대출해달라고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돈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주택금융공사 봉급 보금자리론 해줍니다. 뭔 논이라고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입니다. 보금. 어쨌거나 돈 빌려줬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원리금치권 저당금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그러면 그 전에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미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과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냐, 저부터 시작하냐, 이 차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금융공사는요, 금융공사는 이 87년도에 설립한 한국주택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 뭐라고요? 신용보증기금. 말 길어, 안 길어요? 길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요, 주택신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택 뭐라고요? 신용보증기금.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던 기관이냐면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대출 보증을 서던 기관입니다. 뭐라고요? 대출과 관련된 각종 보증을 서던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보증을 썼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이죠. 요 건설사들한테 돈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회수 못하면요,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보증 서는 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 이 소비자 있죠? 이분들한테 중도금 같은 거 대출해줘라.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일종의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이건 신용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금융기관은 꺼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좀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주로 하던 기관이 주택신보입니다. 주택신보. 그리고 99년도에 설립한 회사가 뭐냐면 코모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코리아 모기지 어쩌고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 주식회사지 사실은요,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얘들이 어떤 기관이냐면 이거 유동화를 위해서 만든 특수한 회사입니다.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회사입니다. 99년도에. 그래서 자, 일단 자, 이 그 저거 보금자리론을 공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금자리론 공급해야 되죠?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려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MBS를 발행하는 겁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MBS를 발행해서, 자, 보금자리론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던 기관이 2004년도 3월 달에 합병했습니다. 합병해서 명실공히요, 주택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무슨 공사라고요? 주택금융공사. 그래서 옛날에 주택신보가 하던 일 있죠.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코모코 하던 일 있죠. 요거를 그 같이 그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하나가 빠져있죠. 요것도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대출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저런 식으로 저걸 일반 대출이 할게요. 그럼 주택을 담보 잡고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을 이만큼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아, 1억이면 1억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기가 15년이라면 예를 들어 15년이라면 15년 동안에 원금 이자를 회수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회수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일반적인 대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일반적인 대출. 근데 요거는요 역저당 해줍니다. 무슨 저당이라고요? 역저당. 이건 또 뭐냐면 거꾸로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꾸로. 자 볼게요.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주로 이제 주택을 담보 잡힌 다음 담보 잡은 다음에 주로 60세 이상 인분들 있죠. 이분들한테 소득이 이제 별로 없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매달 생활비 형태로 빌려주는 겁니다. 생활비 형태로 이렇게 찔끔찔끔 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만기가 15년이면 그동안 누적된 원금 이자 있죠. 한꺼번에 다 회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아까하고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아까는 한 방에 빌려주고 찔끔찔끔 회수하는 거죠. 요거는요 찔끔찔끔 빌려줬다가 한 방에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거를 예, 저당이 거꾸로 돼 있다 해서 이걸요 역저당 해줍니다. 뭐라고요? 역저당 혹은요 영목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목이지 이렇게 하는데 요 다시 할게요. 다시 이쪽이라 할게요. 요렇게 볼게요. 이게 만기가 15년이라면 생활비 형태로 이렇게 담보 잡고 주택 한 채 있는 자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담보 잡고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빌려줬죠? 그런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누적된 원금이자를 한꺼번에 다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역저당 영목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품이 계속 출시가 됐었습니다. 정부에서 출시하라고 해서. 근데 거의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주택 하체에 있는 자가 소득이 별로 없는 자 있죠. 그 자가 생활비를 다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만기가 되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무슨 수로 갚습니까?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데 그죠? 갚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 집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거 홀라당 팔게 되면 얼마 남아요? 한 100만 원 남을 거 아닙니까? 100만 원 남으면 이걸 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 큰아들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큰아들한테 가면 뭐라고요? 요즘에 사업이 너무 안 돼갖고 그 좀 복잡하니까 작은아들 집에 가라는 얘기죠? 작은아들 집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며느리가 또 싫어한답니다. 아내가. 그래서 딸한테 가랍니다. 그 딸이 어디냐? 하와이에 있는데 하와이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한 5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그랬더니 딸은 또 한다는 얘기가 여기는 영어가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안 팔렸습니다. 근데 이 상품에 대해서 2007년서부터 금융공사가 이제 보증 서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보증. 그러니까 자 보증 조건은요 만기를 사망시까지로 해라. 언제까지라고요? 사망시. 그래서 계속 빌려주다가 나중에 굉장히 오래 살 수도 있죠. 그럴 경우는 다 회수 못하면요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상품의 이름이 뭐냐면 어디 갔어요? 주택을 이제 담보 잡고 자 이 어른들한테 노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보증을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보증 서겠다. 이 상품의 이름이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입니다. 주택담보라고요? 노후연금보증.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 갔어요? 자, 요거는 한 문제 나오긴 힘들어요. 한 문제 나오긴 힘들고, 요거는 지문에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아, 지문에 이제 이렇게 끼어들 수 있다는 얘기 한두 개 정도. 근데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 몇 문제라고요? 한 문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은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막 오다가 계속 찾아봤는데 안 실어놨어요. 문제 나오는데도. 어쨌거나 간단히 나중에 제가 그 노트는 안 해주면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보금자리로는 아파트 구입한 사람 있죠? 저는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성인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조건 자체가 뭐냐면 일단은 몇 가지만 써볼게요. 몇 가지만 일단은 얘는요 만기가 10년에서 최대 30년입니다. 30년 만기가 최소 얼마라고요? 10년에서 30년이고 얘는요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사 같은 생명보험사 있죠? 이런 데서 한 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뭐라고요? 고정금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LTV가 최대 얼마라고요? 자, 70%입니다. 최대 얼마라고요? 70%. LTV 아까 했었죠? 그리고 요거는 최대 대출 금액이 최대 3억까지 빌려주겠다. 얼마라고요? 3억까지 빌려주겠다. 그리고 요거는요,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못 빌립니다. 못 빌려요.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상품이 뭐라고요? 보금자리론입니다. 뭔 론이라고요? 보금자리. 그리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요거. 요거는, 일단은, 얘는요, 어디 갔어요? 요렇게 좀 치울게요. 얘는요, 자, 소유자 또는 오아지면 누구야? 혹은 그래서 영어도 들어갑니다. 영어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자 둘 중에 둘 다 60세 이상이야 됩니다.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60세 이상이야 돼요. 소유자 또는 배우자니까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60세 이상이 돼요. 요게 55세로 바꾸려다가 아직 안 바꿨습니다. 아직은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배우자가 여자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남자분은 몇 세냐면 65세입니다. 근데 여자분은요 32살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 아무나 60세 이상이라고 했죠.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 50대 초반에 이제 캄보디아 여성이 22살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되나 안 되나 확인할게요. 여자분은 몇 세냐면 68세입니다. 여자 몇 살이라고요? 64세. 남자는요? 42살입니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하죠?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60세 이상 아닙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찾아보기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그 마크롱 아닙니까? 네, 마크롱이고 부인이 브리지트라는 분이 6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25세인가의 차이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그 둘이 이제 중학교 때 또 사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마크롱이 중학생일 때부터 둘이 막 몰래 연애도 하고 그랬답니다. 뭐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국 같으면 흔해 빠졌죠. 흔해 빠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둘 다 다 어떻다고요? 60세 이상.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얘는 이제 변동금리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변동금리 제도다. 이렇게 몇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변동금리 제도.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자, 이 9억 이하야 됩니다. 주택 가격이 얼마라고요? 9억 이하여야 되는데 이 부부 기준으로 해서 부부 기준으로 9억 이하. 자, 부부 기준으로 원래 한 채가 원칙입니다. 몇 채라고요? 한 채인데 9억 이하 됩니다. 근데 여러 채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합쳐서 얼마라고요? 9억 이하에 됩니다. 부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요,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남자분은 아까 몇 세라고요? 65세. 여자분은 몇 세라고요? 32세. 그러면 둘 다 사망할 때까지 언제까지라고요? 둘 다 다 사망할 때까지 빌려주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그러면 돌아가시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은 금액이 줄어들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거는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아요. 똑같이 해서 언제까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되셨죠? 돌아가실 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둘 다 다 돌아가시면 이제 채무자가 다 돌아가신 거죠? 아, 채무자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매 처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라고요? 경매 처분. 그러면 경매 처분하면 매각 대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매각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동안 빌려준 원리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동안 빌려주는 원리금. 이자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그 66세 정도에 다 돌아가신 겁니다. 이분이 66세죠. 그리고 이분은요,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슬퍼서 그냥, 아이고, 안타깝네요. 같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이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매각대금은 5억인데 그다음 빌려준 원리금은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억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면 요거는요. 자, 남는 돈은요. 상속인한테, 법정 상속인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법정 상속인은 1순위가 자제들입니다. 아죠? 자제들. 이분한테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매각대금은 얼마라고요? 5억인데. 매각대금 얼마라고요? 5억인데. 이분들이 무려 95세까지 사신 겁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이분이 95세까지 사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려 몇 년 동안 빌려준 거예요? 아, 거의 한, 뭐, 63년 동안 빌려준 거 아닙니까?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자까지 포함해서 빌려준 원리금액을 합치니까 무려 75억입니다. 아마 이것도 적네요. 더 쓸까요? 네. 자, 그러면 요거 그럼 집 팔아서 이거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70억 이거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 보증 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갚아주는 겁니다. 아, 금융공사가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매각대금과 자, 이 대출 원리금 했죠? 원리금인데 이렇게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런. 아, 이 경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자, 요 표현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상품 요즘에 아주 잘 팔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교재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두 줄인가 세 줄 하는 게 답니다. 대한 게 다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약지 가지고 있죠? 예, 가끔 노트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내용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MBS의 종류하고 금융공사 역할이죠.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요거는 상당히 좀 까탈스러워요. 이거는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요거는 지금 했죠. 그래서 우리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냐면 잠깐만요. 자, 뒤로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418페이지에 11번 볼게요. 11번. 자, 한국금융공사 11번 찾으셨나요? 한국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시키고 있죠. MBS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요, 주택저당채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 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있는데, 학자금 대출채권이죠. 요 학자금 대출 채권 이렇게 지우세요. 이렇게 학자금 대출 채권이죠. 요거 지우세요. 요거는요. 예, 한국 장학 재단으로 이전됐습니다. 한국 뭐라고요? 장학 재단. 정부 투자 기관입니다. 한국 뭐라고요? 장학 재단. 우리 대학생들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있죠. 그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기로 가야 되지. 옛날에는 여기서 취급했습니다. 금융공사에 취급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한국장학재단.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가서 돈 빌려야 돼요. 여기서 안 빌려줍니다. 여기서 안 빌려줘요.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로. 그렇죠? 여기서 다 실사도 하고 돈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18회 때 나온 문제인데 아직도 이제 수정을 안 해놨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있죠? 요것도 해요, 안 해요?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5번에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영 있죠?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표현 안 쓰고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게 그건데 주택 뭐라고요? 도시기금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꿔서 하는데 요거는요 주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짓는 건설사이죠. 이 사람들 돈 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런 기금을 좀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한 무주택 서민들한테 돈 빌려주려고 하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기금 좀 마련해야 되죠. 이걸 어디서 마련하냐면 우리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하게 되면 자 뭘 발행하냐면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있죠. 이거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들어온 돈이라든가 아니면요 청약저축 같은 거 들죠. 거기 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리고 각종 복권사업 같은 거 있죠. 로또 복권 이런 거에서 들어온 돈이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공적자금 투입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금. 그래서 그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바빠서 이런 거 하겠나요? 그래서 시중은행 있죠? 우리은행, 농협 이런 데다가 위탁관리시키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이렇게 하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금융은요, 주택자금을 조성하고 자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거 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준다면 돈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자가주택도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30년 동안 전월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해봐요. 뿌듯해요? 뿌듯하지 않아요? 뿌듯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고. 자, 주택소비금융은 저렇게 아파트 구입한 사람 있죠? 아파트 구입한 사람도 더 빌려주는걸요? 주택소비금융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LTV는요,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DTI는요, 그 사람의 소득 있죠?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4번에 2차 저당대출 시장은요,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는 2차가 아니라 1차 저당시장입니다. 저거 보세요.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뭐라고요? 1차 저당시장 해주는 겁니다. 1차. 그래서 4번 틀렸네요. 5번 해볼게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에 비하여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아까 맨 위에가 원금 균등이죠? 가장 많고 맨 밑에가 체증식 아닙니까? 가장 적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어디를 좀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들어오셔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 있잖아요. 요걸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언제 한 3월 달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11월 달에 한번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 393페이지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어 없어요? 저 요거는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할 겁니다. 그리고 몇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405페이지에 보시니까, 405페이지에 그 프로젝트 금융 있죠? 요거는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업계획 아니면 사업계획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사업계획 이것만 보고 빌려주는 걸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뭐라고요? 파이낸싱. 금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 있죠? 이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사가 조감도만 덜렁 들고 와서 뭐라고요? 조감도만 덜렁 들고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다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형태의 자, PF입니다. 줄여서 뭐라고요? PF 해줍니다. PF. 상당히 어떻다고요?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오리지널 PF는요,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미국의 이제 유전 개발업자가 1920년대에 유전을 개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에 와서 돈 좀 빌려달라 합니다. 그러면 유전이 개발되면 대박 날 수 있지만, 개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손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증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980년대 전후로 해갖고 외국에 해외사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기법이 활용됐었던 겁니다. 이 기법. 그래서 리비아에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프리카 이제 리비아가 이렇게 이 정도, 아니 너무 크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자, 리비아에 이제 그 누구냐면 1981년도에
자, 누구냐면 그 동화건설 있잖아요. 동화건설에 누구냐면 최원석 회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여자를 문의장 밝힙니다. 저보다 더 밝힙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은요 주로 이제 누구를 밝히냐면 연예인을 막 주로 밝힙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분을 거쳐간 여자들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인터넷 찢어보세요. 그래서 막판에는 장은영이라는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둘이서 이제 결혼했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했는데 장은영이가 한다는 얘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답니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는데 무슨 나이 차가 한 30년 넘게 납니다. 30년, 40년. 그러니까 뭐 돈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 뭐라고요? 풀 뜯어먹는 소리 얹었네. 그래서 자 바로 이제 이혼하자마자 바로 뭐 원래 남자가 또 있었답니다. 또 바로 결혼하더라고. 신기하네요. 그거. 자 어쨌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세요. 뒤져보세요. 아닌가 하면 이 사람이 자 리비아에 이제 대수로 건설 사업에 그 입찰 했는데 어떻게 따놨습니다. 그 81년도에 어떤 로비를 쳤는지 어쨌거나 따낸 겁니다. 그래서 리비아라는 나라가 그 어떤 나라냐면 1969년도에 가다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27살 때 육군 대위 때 있죠.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던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서술한 나라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아, 육군 대위가 그 쫄딱 몇 명 데리고 와서 쿠데타 이렇게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아주, 아, 얼마나 허술하면 그럽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정권을 장악하니까, 쿠데타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얘는 정통성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총칼로 그냥 휘어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안정시키는 방법 중에 잘 먹고 살게 하는 거 있죠? 이건 가장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맨 먼저 한 일은요 미군들을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이 점령했던 거 있죠? 그걸 막 쫓아버린 겁니다. 다. 자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소유했던 석유시설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국유화시켰습니다. 국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된 게 이 사람이 여기가 사하라 사막인데 여기에 무진장 깨끗한 물이 매장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그 트리폴리 이렇게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들여서 전 국토를 옥토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전 국토를 뭐라고요? 옥토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원대한 그 각오하에 이거를 이제 그 자기 나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기술이 안 되니까 외국에 입찰에 붙였는데 동화건설이 따냈습니다. 따내서. 81년서부터 86년도까지 1차 공사 끝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87년도인가부터 2006년도까지죠. 2차 공사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2억 달러가 들어간 그거 금액이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02억 달러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공사가 마쳤는데 그 이후에 5년 전인가 7년 전에 했죠. 그때 이제 리비아에서 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던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반군에 의해서 잡혀갖고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넘는 영욕의 세월이죠. 그 시간까지 독재를 했던 겁니다. 철권 통치를 해갖고 결국은요, 사망한 건데. 어쨌거나, 이때 이 PF 기법으로 해서 이게 들어갔던 겁니다. 무슨 기법이라고요? PF.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최근에 PF 기법을 소개할 거니까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이거 마시면 문제 풀이하는 이상 없습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 가보셨나요? 네, 터키 저한테 가보았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터키는 안 가보고 그 어디 가봤다고요? 독일하고 그다음에 영국 가고 그다음에 또 어디냐면 네덜란드에 가봤습니다. 어디를 가봤냐면 저기 경상남도 남쪽에 보면 남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독일 마을하고 영국 마을하고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 마을하고 이렇게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거나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쭉 올라가다 보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유럽을 끼고 있고 이건 아시아 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2013년도경에 이 터키에서 이 바다 밑에다가 터널을 뚫어갖고 땅 바다 밑에 있죠. 터널을 뚫어갖고서 복층으로 만들어서 아래쪽은요 유럽 가는 길, 위쪽은요 아시아로 오는 길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가면은 거제도까지 있죠. 거제도까지 옛날에는요 저기 통영 쪽으로 뺑 돌아서 갔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서너 시간씩 걸렸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요 30분이면 갑니다.
그냥 쌩까지 바다 밑으로 갑니다.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터키 기술력으로는 이걸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외 입찰에 붙였는데 이걸 SK건설이 따낸 겁니다. 누가 따냈다고요? SK건설이 이걸 따냈어요. 그래서 이게 자 2013년도 1월달에 착공해갖고 2016년도 있죠? 12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차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 뒤져갖고 이 사업의 이름이 유라시아 터널 공사입니다. 뭐라고요? 유라시아 터널 공사. 유라시아 터널입니다. 이거 딱 보면 어떤 젊은 여자하고 남자가 차 타고 하면서 막 통과하는 거 있죠? 밖에도 보여주고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빌려주는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순전히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뭘 빌려준다고요? 사업. 그러니까 무슨 담보대출도 아니에요. 아, 얘들한테 담보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아닙니다. 순전히 뭐만 보고요?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돈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려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라고요? 가장 큰 특징.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나는 혼자 안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사업성이 문장,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동네는 중동지역이라 전쟁도 많이 생겨, 안 생겨? 많이 발발되잖아요. 그 위험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괜히 잘못 빌려줬다가 목 내놔야 되죠? 국민은행장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혼자서는 안 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금융지원단을 결성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금융지원단. 혹은 이걸요, 대주단, 빌려주는 단체 있죠? 대주단 해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유럽투자은행, 유럽개발은행, 이렇게 합쳐서 총 10개 은행이 참여했던 겁니다. 몇 개라고요? 10개 은행.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안 빌려주겠다. 니네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SPC라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라. 그래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는 겁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자, 페이퍼 컴퍼니가 뭐냐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서류상 회사냐? 이거는요, 얘랑 얘는 자,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별도로. 대외적으로는요, 회사가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지만 회사가 이름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법률적 아니면요, 경제적으로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여기다 빌려주겠다. 어디라고요? 여기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터널 공사에 쓰란 얘기죠. 그래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이자 감대 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데 쓰면 돼요. 안 돼. 우리한테 원금이자 감대 쓰란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 회계 계정 있죠. 특히 현금 회계 계정을 얘들이 직접 관리하게 되면 지들이 먼저 돈 엉뚱한 데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현금 결제 계정을 여기다 위탁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주거래 은행이 뭐라고요? 위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결제 수탁 계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제 계정을 얘들이 맡고 있어야 돼요. 맡기는 걸요, 위탁한다. 맡고 있는 걸요, 수탁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결제 계정을요, 얘들한테 맡기고 있어야 돼요. 얘들 입장에서는요, 결제 계정을 수탁해서, 수탁 계정이다 해줍니다. 결제 뭐라고요? 수탁 계정. 얘들은 회계 계정을 맡겨야 되고, 얘는요, 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금 뺐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철저히 감독하는 겁니다. 위험이 크니까. 그리고 요거는, 지금은 안 했는데, 3월 달에 할 겁니다. BOT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라고요? BOT가 뭐냐면, 민간이 개발하는 거죠? 민간이 개발했어, 안 했어요? 빌드 해갖고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론에서 할 겁니다. 3월 달에. 그리고 2041년까지 운용해가면서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투입한 자금을요, 운용해가면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톨게이트 설치하게 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하면 걔들한테 돈 받으면 되죠, 톨비. 이걸로 회수하는 겁니다.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2041년도에 소유권을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걸 오퍼레이트 이건요 트랜스퍼 해갖고 소유권을 터키 정부에 넘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했어요. 이런 계약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재밌으니까 차들 많이 다녀왔다냐? 다닐 수 있겠네요. 그죠? 아, 근데 그것도 거기 부산에서 거제도까지죠? 요것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재밌죠? 마침에 땅 속에 이제 다니니까 바다 밑으로 다닌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다니다 보면 그게 그거죠? 아, 그거 하면 가보세요. 그냥 슉한 지나갑니다. 그냥 슉. 이게 이제 바다 속인지 그냥 일반 땅 밑인지 잘 몰라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보세요. 아, 처음에 재밌으니까 다녀간다냐?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거 시간 많이 걸려 안 걸려? 걸리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려고 하겠네요. 그죠? 나중에 이용자가 없을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 입찰에 참여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 좋다. 우리는 터키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만약에 투하된 자본을 회수를 못한다면 여기 투입한 돈이죠? 회수 못한다면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 나온 겁니다. 뭐라 하겠다고요? 채무, 대신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 크게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요, PF라는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 PF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답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거기에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405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특징 있죠, 특징.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게 아닙니다. 자, 얘들한테 담보 잡는 거예요? 아, 얘 사업성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사업성 보고. 그냥 그 밑에 볼게요. 자,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합니다. 자, 얘를요, 자, 이걸 사업주, 이걸요, 프로젝트 회사. 얘를요,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립된 무슨 회사라고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이 비소금융 또는 제한소금융이다. 자, 보세요. 여기 이 사업이 실패했다. 이 사업이 실패했다. 실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면. 전쟁 나는 바람에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얘들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아까 얘와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소구금융이라는 겁니다. 소구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이제 상법에서는 소구권 해주고 민법에서는요 상환청구권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상환청. 그러니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소구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회사에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여기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 있죠? 남아있는 재산 이런 데 범위 내에서 회수하는 거지 여기가 돈 달라고 못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위험이 상당히 커요. 작아요? 상당히 크니까 여러 가지 보증책 같은 거 있죠? 이거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적 소구운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제한적 약간 보증 같은 거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제한적 소구운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부의금융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또 뭐냐면 우리 어디 있냐면 여기 SK재무제표에 이렇게 요거로 부채로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요것도 회사는 회사라고 했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만 회사는 세수 아닙니까? 회사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SPC라는 특수목적회사 있죠. 여기다가 이제 부채로 기록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 이름 앞으로 돈을 빌린 게 많다. 그러면 나는 추가로 돈 빌린 게 쉬워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이름 앞으로 빌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아바타 있죠? 서류상 만든 회사 거기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돈 빌린 게 수월해요? 수월하지 않아요? 수월하죠. 그래서 이걸요 부외금융이다. 그러니까 자 이 사업주 자 사업주의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업주의 장부 외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장부 외, 부 외에다 기록한다 해서 이걸요 부의 금융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사업주의 장부 외에다 기록하는 거죠. 사업주의 장부 밖에다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요 부의 금융해주는 겁니다. 금융이라고요? 부의 금융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주단 이걸 다른 말로 금융지원단 해줍니다. 뭐라고요?
금융지원단을 구성하여 금융기관 사이에도 우영을 배분할 수 있는 거죠. 이걸요 대주단 혹은요 금융지원단 해줍니다. 그리고 6번에 그 중간에 에스크로 계정 있죠. 비추세요. 에스크로 계정을 다른 말로 결제 수탁 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한다고요? 결제 수탁 계정. 자, 회계 계정을요 여기다 맡겨야 됩니다. 대주사 여기 모회사 여기 금융지원단 중에 주된 금융기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에스크로라는 게 뭐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크로 회사라는 게 있긴 한데 여기서는요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대주단이죠. 대주단의 주력 무슨 금융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맡겨야 됩니다. 이걸요 에스크로 설치한다 아니면요 결제 수탁 계정을 둔다 해줍니다. 뭘 둔다고요? 결제 수탁 계정. 자, 그래서 요 정도 정해야죠.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대규모 건설 사업에 적합한 거죠. 예컨대 어디 뭐 원룸 하나 짓는데 이런 식으로 빌려줄까요? 무슨 10개의 은행이 참여하고 그러나요? 정부에서 보증서 그러나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규모 건설 사업 이런 게 적합합니다. 뭐라고요? 대규모. 자, 4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2페이지.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찾으셨나요?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요 사업부터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있죠? 이렇게. 자,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들한테 담보 잡고 돈 빌려준 게 아닙니다. 사업성 보고 있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 있죠. 이런 것만 보고서 빌려주는 겁니다. 애들이 현금 빌렸으면 뭐 물건 같은 거 구입해야 하네요. 애들이 현금 빌려줬으면 애들이 막 사업 시설 같은 거 구입하겠죠. 그런 것만 보고서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사업성 그리고 애들 갖고 있는 재산 있죠. 이것만 빌려주는 거지 애초에 모회사 가서 담보 대출해 준 게 아닙니다. 담보 자꾸 빌려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2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자,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은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위험이 크니까 여러 가지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하여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결제 수탁 계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제 뭐라고요? 수탁 계정이다. 그래서 주거래은행에 맡기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맡으라고요? 주거래은행에 맡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에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비소구 또는요, 제한적 소구금융. 이렇게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뭐라 할 거냐면, 감정평가 3방식 할 겁니다. 뭐라 할 거라고요? 3. 그래서, 잠깐만요. 자, 감정평가는 크게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감정평가 기초이론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그야말로 감정평가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도 분류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 가치라는 게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론적으로 결정하는 거 있죠. 이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본격적으로 평가를 직접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걸요 감정평가 3방식 해줍니다. 뭐라고요? 3방식. 여기에는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 공시 제도하고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얘기를 공부할 건데, 자, 요거는 제가 11월 달에 공부를 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11월 달.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바로 요걸 할 겁니다. 다음 주 바로 이거 할 거니까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11월 달 강의에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시간 나시면 들어보시고 시간 없다 그러면 그냥 오시면 돼요.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 학문을 막 집어넣은 겁니다. 뭐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상관없으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이거 들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바로 오세요.
저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1, 2월 달에 못한 부분은요, 싸그리 제가 다 체크해 놨습니다. 그대로 3월 달, 4월 달에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 웬만한 기출문제는 여기 있는 건 다 풀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요 정도 하시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